살짝 비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하기 자, 팔라딘 보조가 좋은 이유, 데미안에서. 포도주 공캐를 이제 혼자 잡을 수 있는데, 이렇게 팔라딘 보조, 뽀뽀합니다. 위협, 위협 여기, 우리 방모 50%를 깎아줘요. 방모 50%면 이제, 굉장히 높죠. 스태창 방모가 이제 최대한 40%니까. 이게 훨씬 더 들어가요. 자, 이렇게 불도 이제 어그로가 팔라딘이랑 끌렸죠? 제한테 끌린 게 아니라. 만약에 얘 방금 저한테 끌렸으면 저는 이제, 여기서 이제 스크린, 리네가 날아가는 상황이 왔을 거고. 그래서 이렇게, 예, 데미안이 이렇게 좀 여럿이 하는 게 좋죠. 메이플스토리 범닥트님 슈퍼채팅 25,000원 감사합니다. 범닥트님 슈퍼채팅 해방 충분하실 25,000원 혹시 감사합니다. 진행 중이신가요? 아니요, 해방은 아직 안 했습니다. 해방은 이제 좀 채널 커지면 해보려고요. 보는 사람 많아야 컨텐츠를 하나 써먹으려고 합니다. 아껴가지고. 아, 수원 진짜 오랜만에 봤는데, 아, 거의 한 달 만에. 수원도 사실 이게 일정 금액 이상 돼야 이제 들어오는 거다 보니까 아직 그 금액만큼 못 따라가지고 사실상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건 아직 없어요. 아, 10만 원 이상 쌓여야 되는데 약간 안 됐더라고요. 범박팀 25,000원 감사합니다. 보조 직업이 나도 좀 끌고 가는데. 자, 저 위협, 이거, 이게 방무 50%에요. 방무 무시. 특히 메리니 분들은 방무를 좋아하고 부시랑 정도가 많은데, 방무 50%는 엄청 크죠. 아. 메이플스토리 범닥스님 슈퍼채팅 25,000원 감사합니다. 범닥스님 또 감사합니다. 설정빈님 오후 예전에 진짜 자주 봤었어요. 아, 감사합니다. 네. 아, 네네, 자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방송 이제 매일 하고 있습니다. 매일 이제 낮 오후 방송이나 이제 저녁 방송. 이제 뭔가 캡틴 이제 뭔가 캡틴 뷰로에서 뭔가 곧 리메이크 하니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양이 많이 쌓였네. 이건 풀어야 돼. 와! 아, 네, 이거 진짜 좀 많이 맞은 거라. 반지요? 반지는 이제요, 혼텔 반지랑 발레온 반지, 그 다음 이제요, 보스 한 다음에 시드림인데 이제 이벤트 반지요. 아마 이벤트 반지는 이제 겨울방학 때 하나씩 쓸 것 같아요, 저는. 보통 방학 시에 하나 씁니다. 자, 승엽님 안녕하세요. 아마 방학 때 반지 하나를 풀 것 같긴 해요. 마기단이요?
아, 이는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데. 유긴격 할 때 이제 몽벨 딱 한번 먹어봤습니다, 치료. 네, 홈페이지, 네, 그, 대학, 네, 실버 블라썸링이라고 있어요. 아, 제가 미래님 지난번에 실버, 실블링 하나 주셨을 거예요, 네. 네, 그때 반지 하나 줬어요. 제가 하나 드렸어요. 그거, 지금 제로에 끼고 계실 거예요, 아마. 제가 그때 힘 부포 하나 드렸으니까. 나 이제 반네온 반지, 반네온 퀘스트 깨고, 이제 반네온 이피아 장비 10개로 반지 하나 만들 수 있어요. 네. 와우, 나 거기 봐라. 이게 하드 수준. 아, 이거 버프를 안 주셨구나, 유니티를. 진지할 차이가 나다. 어딜까요? 감사합니다. 아, 이거 괜찮다. 한 대 넘어갔어야 되는데. 야, 대면 다 따라가니? 안 나오니? 맞다니.
마인드 걸어주세요. 예. 오야, 훔눈 당했다. 맞아. 이거 리미프는 2패에서 3개 나올 것 같은데. 역시 해방나루입니다. 이게 해방나루? 아, 까불다가 도 까였다. 오늘이 화요일인가요? 네, 화요일이십니다. 아, 내일 그거구나. 그냥. 오씨, 죽었어. 오. 나가 있다. 선수도 나 선수다. 아, 바이트 썼네. 선수예요. 어떻게 해요 이거? 극적인 경우에는. 옮겨지나자 그냥 딜러야 돼. 난 딜을 선택하겠다. 멋진데? 존나 멋있어. 없습니다. 박백군 DGM. 쌍봉. 보건소에서 하는 게? 아, 메이플을 이거 모험가 220 찍으면 2만 명 보신다던데. 10개으로 모험가 220 하나 해보세요. 캡틴 해보세요, 캡틴. 아이, 나 눈 찍혔습니다. 그냥 반올림한 수준이야, 반올림. 눈 찍혔습니다. 여러분들 행복해로가 진짜 안 타기를 바라겠습니다. 다들 마음 아플 것 같아가지고. 선수. 아니 지난번에 그만둔다 그랬던데, 그치? 누구 그만둬요? 아니 알바예요, 알바. 그 저랑 같이 알바하시는 분 있어. 아. 왜 시작을 안 하는 거지? 혹시나. 근데 이게 근데 뭔가 해방하기 전하고 별 차이가 뭐지? 왜 시간이 1패는 확실히 빨라졌어. 1패는 빨라졌는데 2패가 좀 캡틴하고 나로 뒤부죠. 제가 좀 그래가지고 그런 거예요. 아 진짜 제보 사운드 테어 좀 어떻게 해줘봐. 아 진짜 엠버가 사운드 테어 장난 아닌데. 브라로 오셔야겠는데? 네? 아직 게이지가 안 찼어. 게이지가 안 찼네. 그 까시고 오면 돼요. 네? 오... 왔다. 장님 왜 오셨네? 마인드 부담. 왔네. 뭐야, 어디로 가요? 파랑. 파란색? 파랑으로 갔어요? 예. 게이지 한번 썼기 때문에 파랑 가는 게 맞네. 해줘. 아직 싫어. 아직 안 돼. 이거요? 아직. 은수로 뽑아봅시다. 아 그럼 이분 기다려야지.
스위칭은 아무래도 이제 보스하다가 제가 연습을 많이 했죠 지금. 그냥 장비 프리셋을 만들어주지. 장비 프리셋이요? 나쁘지 않은 선택이네요. 그러니까 장비 프리셋. 아 이거 비교하면 안 돼. 비교가 장비 프리셋 아, 좋다. 마음 아프다 진짜. 좀 해줘. 프리셋은 그 왔다 갔다 하는. 링크도 해줬고 유니온도 해줬고 하이퍼스트도 해줬는데 이제 장비 프리셋 그러니까 드랍템 프리셋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또 하는 거지. 그래. 그 좋다. 끝나기 전에 바로 볼 수 있게. 오 좋네. 네. 옆 동네는 그게 대박. 아 저는 길드 그런 걸 잘 모르겠습니다. 파인드 고. 아직. 어? 아 썼어요. 왜 넘어왔냐? 이게 근데 너무 늦게 쓰면은 쿨이 안 맞아가지고 그렇죠 안 돼도 어쩔 수 없어. 어 그러면은 근데 넘어갈 것 같긴 한데. 아 계속 가인드 180도? 근데 이게 5차 스킬이라가지고 해주진 않을 것 같다 아닌가? 모든 스킬 다 극딜 이런 거 다 180도 통합해주면 좋겠다 보스 패턴까지 일도 이제 123번에서 182번으로 바꿔주면 좋을 것 같기도 하네. 얘네들 운영진이 제로 절대 안 해보고 캡틴도 안 해봤을 것 같은데. 아, 그러니까 유니온으로는 키웠을 것 같은데 그냥 진짜 막 한 200 몇십까지 키워보진 않았을 것 같아. 안녕하세요. 아, 방송은 이제 8월 때부터 했습니다. 거의 이제 반년 돼가네요. 저건 소환수 일단 들어가라. 그래서 이제 제가 불러올게요. 스브린 남아있어가지고 빨리 잡을 것 같은데. 좋아요. 이제 보라왕으로 넘어갑니다. 보라왕으로 갑시다. 와 이게 쿨이 들라나 모르겠네. 아 차라리 2패를 그 노바로 넘기고 3패에서 쓰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. 그렇죠. 뭐 그렇게 해도 돼요. 와 걸었습니다. 41초에 바인드 걸렸는데 바인드 안 걸어도 될 것 같은데? 뭐 안 걸어도 되는데 바인드 안 걸었어요? 이게 해방 나로? 또 가졌다. 맞아야 돼. 맞 뭐야? 맞 차려. 그게 지금 쓴 거야? 저도 이제 불빠 아. 지금 써가지고 아 맞추려면은 이때에서 배우면 이제 스킬 풀 좀 맞추고 가죠. 이때 넘긴 다음에 지난 주차 시간 맞으려나? 그러면 그냥 쓰지 말고 그냥 있어도 그거 됐을 것 같은데. 이 위에 120초 줄게요. 180초 줄게요. 아, 뒤졌어. 걸어주세요. 예, 봅니다. 가자.
많이 넣어주세요. 핀은 한 번도 안 나왔어. 아, 나왔네. 바로. 아무것도 안 썼다고 왔어. 지금 아까 생각한